몇 대면 예상하시나요? 두 골차 정도 하지 않겠어요? 두 골차. 예. 아. 또 오늘 라인업 보니까 더비 때 안 좋았던 선수들 다 뺐어 지금. 아 그래 그 좀 그렇게 약간 스쿼드에 자극을 주는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뭐 리그 순위가 좀 더 급하긴 하니까 이 경기는 뭐 어차피 뭐 큰 기대는 안 했을 거고 여기서 이제 여기 잘하면 얘들이 잘하면 이제 아, 리그에서 이 그렇죠. 선수들 좀 중용해야겠다. 네. 아마 이 정도의 느낌이지 않을까. 초반에 약간 바이언이 좀 잡고 가겠다 이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키미를 어쨌든 간에 키미를 제어를 안 하면 네. 저런 상황이 계속 나올 수 밖에 없지. 계속 정기 때리거든요. 키미가 때리고 예. 있잖아 지금. 뭐 맥주라도 한 캔 드려요? 아니 잠깐만 일단 예, 예. 아직, 한 골 먹히면 오케이 오케이 한 골 먹히면 네. 오 이런 거 이런 거 살려야 돼. 오! 오, 오 이거는 오, 라우타로 라우타로 아 요즘 좋아 라우타로 예. 설마 우와 오. 야 그래도 이게 밀러 오. 발에 걸리니까 이게 와 이게 제일 위협적인 슈팅이었다. 전 그냥 바로 다 위로 뜨는 줄 알았어요. 오. 중간 기점으로 해서 한 애가 자꾸 뭘 사네? 아 와 이거 먹었다. 와 싸네 하나 하네. 와 이거는 근데 너무 잘 만들었다. 롱킥 하나에 그러니까. 야 그리고 또 싸네가 이렇게 깔끔하게 터치라고 마무리를 네, 지금까지 잘 막았던 게 조금 허망하네요. 아. 이거는 한순간에 놓쳤네. 그러게. 사내 잘하긴 잘했고 오늘 사내 계속 가운데로 들어와서 근데 그게 잘 이용된 느낌이 없었는데 이거 한 번으로 이거는 아마 예측을 못했던 것 같고 저건가? 호직. 우와 오! 있다! 우와 오! 아직! 아직! 와 바이언 진짜 너무 무섭다. 아씨 아 그래도 오늘 잘 맞았다. 자 챔피언스 리그 그룹 스테이지 이제 첫 번째 경기입니다. 네. 인테르와 바이언의 전반전이고요. 전반전 스코어는 0-1. 르로이 사네가 이 키미의 롱킥 받아서 가슴으로 또 잘 잡아놓고 고 득점을 만들면서 인테르가 선방을 했으나 일단은 전반은 지금 리드 당하고 있다. 네. 굉장히 그 예상했던 그림입니다. 너무 그러니까 바이언에게 예. 이런 식으로 밀릴 거라는 게 너무 예상이 됐던 거 그대로 나와서 조금 오히려 너무 예상한 대로 나와가지고 뭔가 신선한 그림은 예, 아니다. 신선하지 않았었고 네. 근데 대신에 이제 인테르도 오늘 경기를 하면서 느꼈던 건 그래도 밀라노 데르비에서 졌던 거에 대한 그 패배는 많이 극복을 했다. 네. 몇 차례 우측에서 공격작업 만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괜찮은 그림들이 좀 나왔었고 그다음에 롱킥을 보냈을 때 제코가 그래도 자기의 그 피지컬을 활용해서 맞아요. 받아내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연결되는 장면도 좀 있었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좀 고민을 많이 해서 나온 것 같고 오늘 선발 라인업 자체가 네. 일단 지난번 밀라노 데르비에서 좀 부진했던 선수를 다 제외를 하고 내보냈는데 일단 바이언 정도의 팀을 상대로 해서 어쨌든 간에 경기 전략이 원래 인테르가 리그에서 하던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거기서 몇몇 좋은 그림들을 만들어냈던 건 좀 긍정적이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아까 찬우 형이 얘기했던 어떤 그런 패턴들로 그래도 좀 골문을 그러니까 최소한 바이언이 마냥 압도적으로 밀 수 있는 그 그림에서는 좀 야 네. 우리도 공격한다라는 걸 좀 보여주지 않았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대가 저렇게 전방 압박을 세게 걸고 네. 계속 수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들을 자주 만들어내는 팀한테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방법 롱킥이 하나가 있을 그죠. 거고 전력이 열세인 팀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이렉트 패스 원터치로 계속 주고받으면서 빠르게 그 공간을 사이사이를 공을 주고받으면서 네. 돌파를 해내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두 개 다 인텔은 어쨌든 보여줬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이 더 잘 뭐 조합이 된다거나 훈련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어쨌든 더 좋은 선수가 영입이 된다거나 그러면 이러한 스타일들을 계속 더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품을 수 있는 장면들이었고 바이언은 얘기를 하면 사네를 가운데로 계속 이동을 시키면서 계속 이 중앙부터 우측 지역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네. 거. 아, 잘하더라고요. 집요하게 그런 어떤 본인들의 그 파워를 보여주고 왼쪽 라인은 펀지가 뭐 사실상 윙어처럼 올라와서 한 번에 아이솔레이션을 좀 바라는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그림을 그린 거 대비 그런 루트가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네. 슈팅 한두 번이 이제 전반 막판에 나왔고 그 사네가 생각보다 좋아요. 아니 오늘 왜 잘해? 터치나 이런 게 움직임이 좋고 득점도 네. 나왔고 인텔 굉장히 화가 나요. 내가 봤던 경기에서는 못했거든. 네. 그러니까 인텔을 네. 가장 어렵게 만들었던 선수 중에 하나가 사네였던 걸로 보이고 네. 그리고 뭔가 약간 공격이 아 섬샘이 조금 아쉽나 그럴 때마다 마네가 센스와 운동 능력으로 그걸 커버해주는 모습도 있었고 네. 마네가 어쨌든 정통 9번은 아니지만 그쵸. 리버풀에서 이제 지난 시즌에 그 역할을 많이 맡았었기 네. 때문에 그게 확실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 바이에른에서는 계속 이제 이 최전방 이제 공격수로 어쨌든 간에 나오고 있는데, 앞에서 잘 생각보다 많은, 네. 난 리버풀 때도 놀랐던 게 생각보다 수비수들이랑 경합을 잘 버텨주고, 힘으로 잘 버텨주고,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윙어고 센스가 있는 선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오늘도 그런 것들로 몇 차례 좋은 인테리어 위기에, 네. 빠뜨릴 뻔 했죠. 중원 대결에서 결국에는 이제 이 키미 자비처 라인이랑 또 세 명의 브로조비치 그리고 차라놀루 미키타리안이 붙는데, 이 키미 쪽에서 슈팅이 계속 나오긴 했어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인테리어가 이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한 게 아닌가. 그리고 라우타로가 조금 키미를 계속 견제하는 모습도 있고. 네. 근데 아무리 예상하는 코스로 온다 하더라도 키미한테 슈팅을 허용을 계속 하긴 했거든요. 이게 방자똥이라고. 네. 만약에 0대0 상황이라면 오케이 이거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범위. 네. 근데 0대1 되고 약간 그래도 인테리어도 올라와야 되는 상황에 이거를 그림을 그리면 이게 결국 후반에는 한번 터질 수도 있지 않나. 아니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미 한 골 내줬다. 아 괜찮다. 아 그냥 이대로 끝내자. 희망입니다. 아, 아니, 괜히 네. 더 너무 저기하기보다는 네. 그냥 저의 희망이에요. 이미 한 골 먹었잖아. 그렇죠. 왜? 네. 그러니까 키미는 좀 자제해라. 아, 더 이상 하지 말고. 자제해라. 뒤에서 조율하는 데 집중해라. 아, 더 슛 때리지 마라. 너는 플레이메이커다. 네. 네. 어차피 바이언이 2조에서 아마도 1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네네. 크고 결국에는 인테르가 16강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 붙어야 될 팀은 물론 바르셀로나도 1위를 할 수 있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인테르도 2경기도 2경기인데 6경기를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3위예요. 확실한가요? 예, 지금 바르셀로나는 또 풀제는 지금 2대1로 이기고 있습니다. 어제 한 골 먹긴 먹었어요. 아니 뭐 그거 못 이기면 네. 솔직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어제는 뭐 전반전은 바이언이 역시 자기들만의 경기를 했지만 인테르가 나쁜 경기를 하진 않았다. 네. 나름의 어떤 준비된 전략들을 구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언이 강력하다. 네. 아, 요 정도 전반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후반전 이어가죠. 네. 오 설마. 자, 제코. 아, 야 이거 잘 만들었는데. 오, 오! 아씨. 아, 오, 어, 왜 그래, 오나나? 뭐야, 어려운 거 다 막다가 자기도 지금 오씨 이런 거 같은데, 오 될 뻔. 바스톤이 머리하고 굴절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거를 잡아야지. 네, 잡아야죠. 아 조금씩 인테르 선수 좀 버거워하는 거 같은데. 아 이거, 와 이거는 설마. 오. 와, 이거는 근데 작품 하나 만들었다. 와, 오늘 싸네, 왜 이래? 지금 막은 줄 알았는데, 저기 그냥 안쪽으로 들어가네요. 이건 근데 이거 못 막지. 이렇게 썰어 들어오면서 주고받는데 어떻게 막나, 이거? 이 실점 이전에 한 10분여 동안 계속해서 인테르가 좀, 이거 좀 네. 힘들다, 버겁다라는 느낌을 계속 주고 있었는데, 그대로 지금 실점을 해버렸네. 지금 한 골 넣고 지자. 그래. 네, 한 골이라도 넣고 지자. 네. 우와, 이게 빠져나간다고? 아이. 먹힌 각인데. 아, 이게 코막 마네가 다 생각이 좀 많았네요. 이거는 사실 실점 각이었는데. 이게 실점인데 아. 이거는. 오 이게 연결이 된다고? 이게 됐다. 아 뭐야? 야. 아니 그거 그러고 있지 말고 쫓아가라고 이 새끼야. 확인 코리아 뭐냐 저거. 아 갈팀 좀 쓰지 말라고. 아 자기 형. 갈팀 좀 쓰지 마. 자, 차란으로 빼고 갈디 들어갑니다. 이거 뭐야? 자. 아. 아니, 이거는 완전 실수나 좀 더 가소해도 건데, 되잖아. 여학생 코리아는 지금 보니까 약간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니 이거는 어디카가 말도 안 되는 미스를 했는데 자 저거를 바로 때리려고 그러다가 힘 임팩트도 못 줬어 제대로. 바이언의 무난한 승리네요. 네. 네. 12년 전에 2대0으로 이겼는데. 자 후반전도 종료됐습니다. 스코어 네. 2대0. 담브로시오의 자책골이 나왔는데 그것도 역시 사네랑 코망이 엄청나게 썰어가면서 만든 사네가 만들어낸 자책골이 아닌가. 근데 약간 지금 감정이 안 좋은. 아 이게 지금 누가 들어왔구나.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갑자기 뭐 약간 좀 막 네. 정신없는 상황이 나왔어요. 네. 경기 후반전으로 갔을 때 느낌은 전반전에 인테르가 약간 준비를 잘해온 것과 이 별개로 와 실제로 좀 붙긴 붙었네요. 라우타로가 네. 지금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막 자꾸 수비수한테 견제당하고 약간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싸운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라우타로가 좀 많이 막혔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바렐라가 라우타로를 잡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후반전에 인테르가 확연하게 눈에 띄게 아 바이언보다 이게 체력적으로 좀 떨어진다. 라는 네. 느낌을 받는 시간대가 한 55분에서 60분부터 쭉 이어졌어요. 결국 이 정도 수준의 경기, 그러니까 유럽 최고 수준의 네. 클럽들과 인테르가 경기를 할 때
그 팀들과의 경기에서 나오는 템포나 그 팀들과의 경기에서 나오는 심리적인 부담감, 압박감, 그다음에 뛰어야 되는 양, 네. 이 그 정도까지라는 거죠. 한 55분, 60분 정도 뛰면 그 이상 인텔은 못 뛰는 팀인 거예요. 그때부터 눈에 보이기 시작했는데 네. 바이어는 그때도 계속 똑같이 레벨을 그쵸? 유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최상위 팀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팀이고 인텔은 그렇게 못하는 팀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걸 올려야 되는데. 이거를 끌어올려야 돼요. 물론 인텔이가 계속 그랬던 건 아닙니다. 지난 시즌을 생각해보면 어쨌든 16강 간 팀이고 그쵸? 그걸 생각해보면 인텔은 그래도 70분, 75분까지는 할 수 있는 팀인데 지금은 시즌 초반에 어쨌든 간에 그게 지금 줄어 있는 상황이고 안 올라와 있다. 평소보다 더 내려가 있는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보다 더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유야 뭐가 됐건 간에 선수가 뭐 페리스가 나가서건 아니면 뭐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아직까지 합이 안 맞아서건 간에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있고 바이언에 대해서 아 예상을 했던 부분이 사실 후반전에 나왔어요. 네. 계속 지배적이고 압도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던 게 제가 예상했던 것들이 후반전에 집약돼서 나왔던 그런 모습이었고 선충이 좋네요. 네. 예. 지금 오늘 교체로 나온 선수를 생각해보면 우파메카노, 그 다음에 고레츠카, 그나브리, 추포모팅은 추모에는 기다리고 있다 빠져서 그렇죠. 아웃 네. 들어가진 않았어요. 네. 무시알라 이렇게 들어갔는데 오늘 마지막에 그나브리나 뭐 서로 약간의 이제 골 욕심이 있었는지 네. 중요한 순간에 쉽게 줬으면 아마 실점을 더 했을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이들이 뭔가 본인들의 골 생각을 하다 보니까 0대 2에서 멈췄지 후반부는 인테르가 바이언에게 좀 많이 어려워하지 않았나. 뭘 만들만한 상황들을 네. 만들지 못했고 나름 어쨌든 간에 뎁스 자체는 좀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두터워졌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들어간 선수가 디마르코 갈디. 네, 갈디. 다름이야. 갈디는 좀 쓰지 말라고. 그 예. 좋은 찬스에서 그거 뭐 하는 거냐고. 아, 그 다음에. 호아킨 코레아. 물론 갈디를 왜 썼는지는 알겠어요. 예. 앞쪽에서 빡세게 압박하라고. 막 그 역할로 썼을 것 같고. 그거는 뭐 어쨌든 간에 많이 뛰어다니는 선수니까. 네. 빠르진 않아도 많이 뛰어다니는 선수니까. 그 역할로 쓴다. 뭐 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호아킨 코레아의 찬스가 너무 아쉬워요. 그렇지. 그거 하나 넣었으면 그냥 2대1로 끝나고 그럼 진짜 졌었거든. 예. 후반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빌렸지만 그래도 골은 넣었다. 전반은 경기 내용도 네. 나쁘지도 않았다. 리크가 너무 보면. 큰 실수를 한 거니까. 네. 그런 실수도 잡지 못하면 받아 먹어야지. 그런 이런 거. 팀과의 대결에서 아무것도 좀 결과물을 내기는 네. 어려운 그런 상황일 거고 전 바르셀로나 경기도 사실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됩니다. 다만 바르셀로나 지금의 바르셀로나하고 바이언하고 붙었을 때는 저 바이언이 더 우위라고 확실히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선수단이 사실 네. 대거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뭐라 그래야 될까 선수단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샤비 감독도 자기 팀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공격 조합을 만들고 조립을 해나가야 되는지 아직까지는 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바르셀로나와 인테르를 봤을 때는 역시 제 처음 예측대로 3위가 맞다. 그냥 그래 보입니다. 네. 예. 뭐 사실 이 경기는 인테르의 홈이었다고 하더라도 정배가 사실 바이언 쪽이었고 네네네. 이 요 조에서 이 죽음의 조에서 바이언이 차지하는 위치가 1위를 다들 예상하니 경기는 이렇게 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단 지금의 사실 챔스 조별리그 일정이 되게 빡빡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계속 이어지다 이게 이렇게 개선이 안 되면 아주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다 끝나죠. 네. 네. 우승할 때 콘테가 그랬죠. 그렇죠. 그때 팀이 전반기에 매갈이가 없었죠. 안 좋았죠. 매갈이 없었고 수비 맨날 실점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안 좋은 상황이 계속 그 11월 12월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5차전 가서 이겼어요 그때. 맞아. 1승이 5차전에 나와서 앞에 4경기 다 한 번도 못 이기고 네. 5차전 가서 그 맨셴글라드바흐 그 원정 가가지고 한 번 이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거 이기고 그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가 샤흐타르 도네츠크 또 져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이기며 그쵸. 가능성이 있었는데 샤흐타르 도네츠크한테 결국 골도 못 넣고 0-0으로 비겼죠. 네. 그러면서 조 4위 지금 약간 그런 기운이 보인다 지금. 네. 근데 그러면 또 우승을 하면 좋은데 아 그건 또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어쨌건 간에 시몬 회장님도 지금 2연패인데 2연패이긴 네. 하지만 밀라노 데르비보다는 이 경기의 내용이 더 나아진 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네, 전반에. 그런 부분 전반에 네. 보였었어요. 후반에도 역시도 그런 부분들을 원래 지난 시즌 인테리가 잘하던 거 그게 거의 안 나왔었는데 밀라노의 경기에서는 이 경기에서는 몇 차례 나왔었기 때문에 그거에 기대를 하면서 네. 앞으로 리그 경기 그다음에 뭐
플젠은 뭐 잡아야겠죠. 잡아야죠. 네, 그래서 그 팀들과의 경기에서 좀 이기면서 다시 네. 팀이 좀 올라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파이어는 뭐 우승 후보다 당연히 당연히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다 우승 후보 다음 모습을 보였고 네. 오늘 정도로 계속해서 NCAA를 내는 거 자체가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다음에 르로이 사네가 잘하고 있는 거. 사네가 너무 잘했어요. 이게 되게 고무적인 네. 것 같아요. 사네가 잘한다는 것 그러면 이제 그 나게스만 감독 입장에서는 무시할라랑 사네랑 번갈아가면서 적당하게 쓰면 되니까 적당히 돌아가면서 쓰면은 그거 너무 부담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상대한 팀들 자체가 오늘 사네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네. 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지금 정도의 바이언을 상대할 수 있는 팀이 몇이나 있을까? 많지 않다. 생각나는 팀 맨시티밖에 없어요. 지금 맨시티. 예. 리버풀도 뭐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안 좋다 그러니까 뭐 첼시 이번 시즌 뭐 지금 당장 감독이 날아갔으니까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예. 뭐 포터 거의 임박했다고 뭐 얘기하는데 하는데. 근데 예. 포터가 그런 경험이 있는 감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봐야 되니까. 예. 그래서 바이언, 맨시티 그다음에 갈티에 감독이 잘 이끌고 있는 뭐 파리 그치, 파리 생제르맹 예. 뭐, 예. 이런 팀 예. 생각나고 레알 마드린 벤제마 부상이 뭐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바이언은 뭐 사실 누가 바이언 네, 걱정합니까? 그렇죠. 지난 시즌에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이번 시즌 또 초반부에 많이 그런 게 개선이 좀 된 게 있으니까. 그 육승하십시오. 예, 육승하고 저희가 뭐 바르셀로나랑 뭐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지지고 못 가겠다. 예, 예. 그냥 다 이겨라. 예. 그게 가능한 팀이니. 예,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